네, 안녕하세요. 황원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바로 이번에는 자전거 레이스입니다. 저번에 레이스 이어서 바로 하던 거긴 한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시간이 없거든요. 자, 어쨌든 자전거 레이스 오토바이 에? 자전거랑 오토바이가 있다고? 일단 처음부터 자전거를 쥐어줬으니까 자전거를 해야죠. 자, 어쨌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1%예요. 난 이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정말 모릅니다. Let's go. 자, 이동선은 BMX 스쿼처 두 개가 있고요. 자, 색상은 레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바로 갑시다. 뭐 더 선택할 것도 없고 Let's go. 야, 이거를 오토바이로 했으면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뭔가 지형물이 대단해. 자, 오랜만에 자전거를 가지고 잠시만, 자전거를 하기엔 또 이 좀 애매하네. 기력이 없네. 자, 어쨌든 이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밑에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내려가줘야죠. 자, 뭔가 이 레이스 좀 쉬워 보입니다. 71%니까 당연히 쉬워 보이게 쉬운 거겠죠. 그냥 색다른 걸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야, 이거 벽 그 꺾은 상태에서 넘어가락 했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야,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심심치 않게 만들었어. 사람 안 빡치게 만들었잖아. 빡치면 더 재밌긴 하겠지만. 헤헷. 좋아. 이 레이스만 하면은 왠지 기력이 꽉 찰 것 같아. 뭔가 느낌상 그래. 내 캐릭터는 쓰레기야. 내 캐릭터는 기력 조합밥이라고. 그러니까 달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요. 아, 근데 이거 자전거 레이스라고 해놓고 이제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하면서 오토바이 딱 타고 가면은 이거 완전 개반칙이잖아. 이거 제가 자전거를 고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약간 그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벽타기 같은 게 가능하긴 하지만 자전거만큼 잘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있을 줄 알고 이런 걸 했는데, 거기다가 부스터까지 있는데 이 자전거 갖고 부스터가 되는지 정말 되네? 어? 되네? 몰랐어요. 되는 줄. 야, 쩐다. 오. 자, 일단 체크포인트 67개예요. 뭐 되도 않는 게 많아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 레이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가까이에 다 붙어 있어갖고 다행이긴 한데, 안 그랬으면 저는 이 레이스만 한 1시간 정도 했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왜? 갑자기 빡치는 구간이 나오면 못 해먹을 거니까. 좋아. 근데 건물을 왜 이렇게 타고 가? 뭐 혹시 옆에가 길인가? 아, 옆에 길 타고 가서 됐구나. 이게 자전거 레이스의 묘미죠. 원래 가야 하는 길은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길은 내가 창조한다. 뭐 그런 거죠. 헛. 근데 오토바이로 했으면 계속 뭔가 부딪혀갖고 자빠질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타핫. 하지만 자전거는 속도가 안 나서 지겠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뭐야, 오토바이 걱정을 해? 자전거 걱정을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군요. 야, 근데 지역 뭐 이렇게 잘 만든 건 또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인가? 정말 오랜만이긴 하지. 내가 레이스를 놓은 지 6개월이 됐으니까. 핫! 상관없다! 나는! 아, 상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벽타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김어때? 여러분, 벽타기는 아주 최고의 좋은 문물이죠. 약간 원시적 기능이긴 한데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오우! 발전기를 내가 쳐버려서 부셔버렸잖아. 개쩐다. 원래 이런 게 가능한가? 아닌데? 저 고정기물 아니야? 잠만! 잘못하다 떨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살았지요. 자전거는 할 때마다 위태로웠다는 게 최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건 이 대가리를 옷 속에서 못 간다는 게 함정이죠. 아주 문제예요 이게. 왜 맨날 이러는가. 레이스 할 때마다 맨날 드는 생각은 왜 이 친구는 대가리를 숙이지 못해서 왜 머리 조금만 숙이면 지나갈 수 있는 거를 맨날 못 지나가느냐. 그게 제일 문제예요. 자동차 타면은 자동적으로 자동차 차체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긴 해요. 그 구간도. 네, 얘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고 내 머리는 단단한 돌덩어리야 하면서 안 들어가. 정말 신기합니다. 좋아. 벌써 5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크포인트 52개나 찍었죠. 벌써 15개가 남았어요. 하자! 하자! 차! 차바차! 그래도 이게 71%였으니까 그나마 이런 거지. 어! 이건 저의 실수, 미스테이크. 갑자기 스테이크 먹고 싶다. 개소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첫! 좋아. 근데 이거 끝부분은 과연 어디일까? 갑자기 그게 제일 궁금해진다. 달리고 달려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이상한 곳으로 왔지요. 여러분, 이 레이스는 정말 신기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도시만 주구장창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벽타기를 하면 되는데 실패했어요. 안 해도 되긴 하지만 하고 싶었어요. 왜? 재밌어 보이니까. 하지만 안 되네? 뭐야, 잘만 되던 게 왜 안 돼 갑자기 또.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야죠. 들어갑니다. 벽타기 안 해도 됐네? 이렇지. 이런 싸구려 같은 자 벽타. 잠만 아저씨. 뭐지?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게 자전거가 된다고 생각해? 거지 같은 놈들아. 됐다고 한다. 조금 문제긴 했지만 된다고 한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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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향 틀기는 아주 쉽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6분 49초 걸렸고요. 달러는 6,293달러, 아이디는 990. 이렇게 해서 자전거 레이스 끝났습니다. 뭔가 간단하면서도 귀찮았던 레이스. 사람들끼리 이거를 한다고 하면 아마 트롤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자전거로 하자 하는데 남들은 자전거, 나는 오토바이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오르는 새끼. 샴쉐덱이 한 90대 맞아야 돼요. 자, 어쨌든 자유모드로 가면 이번 레이스도 끝나는 거니까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또 레이스예요. 근데 문제는 콘솔이랑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애매합니다. 자, 어쨌든 빠이.